기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40개 의대 학장 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서 의료 인력 결정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4시간 보살팀 밀봄센터 등을 설치하고 강원 춘천에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사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제안한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인 일명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직원들 중 다수는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